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돈을 지역에서 돌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를 발행 중입니다. 발행 규모도 매년 상승 중인데 지난 2019년 4,400억 원에 불과했던 발행액은 지난해 1조 6천억 원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역 화폐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의 89%가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으로는 한 명인데 방금 말씀드린 또 4인 가족이 있겠는데 이게 소비를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또 이미 돈은 지급이 된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용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지역화폐가 내수 활성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자본이 서울로 자꾸 유입되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데 아무튼 좋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서민들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편 올해도 정부의 국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복원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